찰리 채플린으로 불리는 코믹 연기의 아, 대가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어. 근데 겉보기에는 그냥 수위 아저씨. 서현철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서현철입니다. 한번 따라 나와봤습니다. 현철 선배님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되게 잘하신대요. 저도 이제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그 후배들이 나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 얘기를 꼭 꺼내보셨는데 무슨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깔아주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소화해내면 뭐 대단한 그렇죠. 분이죠. 내가 여기 나오면서 아니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좀 이렇게 연관된 것도 없고 그러다가 그럼 재밌는 얘기를 하나 줘야겠다. 오늘 뭐 노래 안 하는 아 맞아 그 뒤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조건이.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드라마를 찍는데 저한테 찍는데 그게 이제 그 사극이었는데 근데 있지도 않은 막 이무기가 날아다니면 그 조연출의 그 지시에 따라서 왼쪽입니다 막 오른쪽입니다 막 보조 출연자 3, 4천 명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예. 집단으로 예. 내려옵니다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 이제 분장지고 이제 딱 나왔더니 아침이 딱 밝은 거예요. 근데 안 졸립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이 정도면 집에 가서 자도 되겠다.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싹 가는데 15분 되니까. 이게 잠을 이제 들 잤으면 이렇게 잠이 오지? 이렇게 꼬집을 텐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누구야? 따뜻하니까 고속도로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 2, 3초 그냥 간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 5분 동안 전쟁하다가 차를 세웠어? 세웠어요. 이제 앞에 큰 트럭 뒤에다가 이제 햇빛도 피할 겸 1초 만에 딱 잠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세워놓고 잠들었다는 거를 깜빡한 거지. 쑥 눈을 떠갔는데 내 앞에 큰 트럭이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불이 켜. 야! 야! 그럴 수 있죠. 운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약간 지루했거든, 중간에. 이게 연기력이. 아, 그래서 또 짧은 사이에 목이 쉬었어요. 아, 너무 소리 질러서. 곧 짧은 사이에. 이미 차는 서 있는데. 진짜 계속 여기 다리는 막 쥐가 날 것 같고 이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지금 그 연기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이게 만약에 아 이러다가 아 내가 현실로 돌아온 거 알았을 때 본인 표정이 어땠어요? 알았어요. 알죠. 근데 알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죠. 갑자기 막 몸이 착 풀면서 감사한 거예요. 막 쉰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일종의 호흡을 구하고 그렇죠. 아이 건졌네. 야, 너 이렇게 재밌는 분을 너 이렇게 재밌는 분을 수면 그때는 어떻게 해?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아,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아니, 진짜 고마운 거예요. 이거를요 내가 듣고 어디 가서 이거 못 살려. 아 연기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혹시 성대모사 이렇게 가능한 분 있어요? 느낌에? 애기 목소리 같은 거 잘하시지 않으세요? 아, 할아버지 목소리가 좀 더 잘리시죠? 사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억지로 안녕하세요 이거는 좀 만든 거고 전형적인 할아버지.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걸 잘하잖아요 형이. 아 이게 뭐야? 대부분 노역하라 그러면 할아버지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과장된 할아버지죠? 근데 제가 그 이순재 선생님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대사를 치는데 저만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선생님 왔어? 그러면 어디 갔다 오는 겨? 나만 연극했죠. 이게 막 되게 부끄럽고. 이순재 선생님은 그냥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을 하는데 본인은 흉내 내고 있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냥 내 목소리로 하는데 좀 힘없게 느리게 하자 그냥. 왔어 할 거면 왔어. 아, 기가 막히네.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팔도 사투리가 아니라 뭐 사도 사투리가 가능하다면서요? 어디가 제일 자신 있으세요? 충청도 경북. 지금 강원도도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아, 충청도요? 네, 저 충청도요. 네. 서산. 한 거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 그 영국 사투리 연기요. 영국 쪽 사투리 연기. 아, 괜찮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시는 걸 해주시면 돼요. 충청도 사람이라면서요. 예. 예. 잊어버렸나 봐요. 서현철 씨에게 정웅인 씨, 최원영 씨 둘 중에 누가 더 티켓 파워가 셀까라고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렸더니 야, 당당하게 또 우리 최원영 씨를 알고 있는 뽑으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우은이보다 젊고 우은이보다 잘생겨서라고. 동감... 몇 년 선배세요?
한 6개 위. 6개요? 와, 근데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아, 그럼 국진이 형보다 왜예요? 64년생이세요? 아, 5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뱀티세요? 예. 아, 아. 근데 저는 한참 젊게 봤어요. 이 두 분이랑 비슷하신. 뱀티세요? 이거 줄무늬 한번 입었다는 거. 여기서 준 건데. 아, 그럼 여기 서울예대 동문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예. 아, 그러시구나. 연기 전공하셨고요. 아니요. 아, 연기도 전공 안 하죠? 어떤 전공? 저는 국어국문과 전공했는데 영국도 31살 때 아, 그럼 표준은 어떤 거예요? 직장 다녔었죠. 아, 굉장히 통통한 일이에요. 어떤 직장에? 재화. 아, 그거요? 네. 재화. 아니, 정말 국어국문학과 정말 생각 맨 떠. 아니, 국어국문학과라서 재화 학교에 왜 들어가셨어요? 캐리브르 뭐 이런 데 다닌 거예요? 캐리브르. 예쁘게 걸어요. 우리나라 대표 재화. 아, 케이요? 거기서 어떤 부분? 사업부 영업팀. 아, 영업팀에. 말을 잘하시니까. 아니, 여기 구두를 팔다가 어떻게 또 그쪽으로?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뭔가 나한테 할 일이 있을 텐데 했다가 한번 이제 그 국립극장에 문화학교라고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었어요. 저기 한번 맛을 보자. 맛을 보고 아니면 직장 다니고 맛이 괜찮으면 해보자. 이제 연기라는 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토요일마다 했다가 아, 그렇게 이제 바로 사표 내고 아, 그래요? 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겠구나. 제 기도원 보내야 된다. 아, 기도원? 네. 아, 제가 마귀가 쉬었다 이거지. 네, 뭔가 쉬지 않고서는 저렇게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직장을 간두고. 아, 일생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심하시구나. 이건 분명히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닐 거다. 뭔가 안수해가지고 내보낸 기도원에서 내보내시거든. 그럼 지금은 구두 보는 안목이 그래도 좀 남다르시겠어요? 그죠? 좋은 구두 고르는 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뭐 예. 일단 만져봐야 되고요. 아 만져. 예. 그 잘 파는 뭐 노하우가 있어요? 구두. 아 이분은 그걸 매장에서 파신 분이 아니고. 네. 영업하셨던. 아 그 영업이 아니지. 아 방문 판매 이런 건 아니지. 아니지.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너무 뭐야? 구두 사세요. 실험하세요. 말을 고민하고 있어. 성냥팔이야 뭐야. 국어 국문학과 나오셨으니까 말을 잘하시잖아요. 시간이 흐렸다면 네. 회사 다닐 때 재밌는 얘기 있어요? 있었어요. 집념이 있네 이분이. 이야기 못다래. 이야기 못다래요. 구두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신입사원이 하나 왔어요. 아 신입사원. 이 신입사원이 자기 자리에 전화 오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만 오면 뭐 바쁜 척하고 뭐 밑에 죽고 화장실 가고. 그래 좀 전화 좀 받아라. 이제 이거 잘 무서워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전화 오면 항상 옆 사람들께 땡겨서 받았어요. 이제 술자리를 가졌어요. 처음이니까 그렇다. 전화 받아라. 여기 적어놓을 테니까 지역이 어디십니까? 뭐 몇 평입니까? 이거 해라. 전화 딱 받았어요. 한 일주일 만에. 그랬더니 네. 네. 이제 업체에서 전화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세일 때였으니까. 그때는 전단지를 업체에서 찌라시라고. 네네. 네. 거기 이제 그 찌라시가 지금 남아 있느냐 그걸 받은 거야 전화를. 네. 네. 그리고 딱 집더니 좀 떨리는 목소리지만 자신 있게 찌라시 전화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아 찌라시. 약간 예상은 됐는데 이것도 잘 살리시네. 아, 여기 나가. 아니, 이거 실화 맞아요? 실화요? 실화요? 아, 실화는 괜찮아. 실화. 그래가지고. 아, 미안, 거는 하지 마. 아니, 지라시 전화, 지라시 전화 받으세요. 약간. 네? 이제 소심해서 또 3일 동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 또 흐름이 있네. 그래서 또 갔어요. 호프집에 가서, 원샷, 원샷. 야, 괜찮아. 나도 그랬어. 잘 안 들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가 이제 김과장, 저기가 이제 계장, 이렇게 딱 해서, 네가 해라. 전화 받아라. 받았어요. 자신있게. 네. 평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더라고. 그리고 지역이 어디십니까? 네. 경복궁이요? 경복궁은 잠깐만요. 저 경복궁에다 대리점을 차리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뭐지? 야, 이거 구두 매장을 경복궁 안에다니 말이 안 되네. 상식적으로. 그거 장난저런 것 같다. 하지 말라. 하더니 저 여보세요? 하더니 아 그거 안 되고요. 경복궁이요? 저 경복궁이라는데요? 했었어요. 그래서 서현철 씨 전화 좀 받아봐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십니까? 아, 예, 경복궁인데요. 예. 경복궁인데요. 예. 그래서 그 전화 받고 3일 뒤에 만났어요. 아.
지라시가 어. 앞에가 좋았어. 앞에가 좋아. 앞에가 좋았지 그냥. 지라시. 앞에가 좋아. 어, 그래. 김지라시로. 어, 지라, 네. 아, 지라시가 좋았어요. 네. 조지라시. 그거 하나만 아는 걸 했네. 드라마나 영화 진짜. 쪽에서는 좀 저희 기억에 있을 만한 거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제가 지금 처음 그 드라마 시작한 게 신데렐라 언니. 아, 문근영 씨. 예. 술 취한 아버지. 술 취한 아버지. 아하. 술 취해 있는 아버지. 맞아, 그러셨구나. 정상적인 건 많이 안 했고요. 예. 술, 계속 술이 취해 있는 아버지. 술이 취해 있는 아버지. 나쁜 아버지. 아. 뭐 사고로 치면은 아무 힘 없는 대신. 지금 아무 시간 영희 형 뒤에서 있는 아 이렇게 딱 느낌이 와요. 느낌 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거에서는 전쟁에서는 늘 지나 항상 꼬박꼬박 도망쳐오는 장면. 아 영화. 아니 지금 찍은 드라마. 아 징비로. 해풍달에서. 아 거기서 이제 그 아무 힘 없는 대신. 본인 스스로가 그냥 힘없는 대신이라고 하면 되지 아무 힘없는 대신이라고 어, 그렇게 좀 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아무 힘이 없었나요? 그때 찍을 때도 힘이 없었어요. 찍는 것 자체도 힘이 없었고 뭔가 제가 같이 싸워야 되는데 네, 힘도 없고 힘도 없고 어. 네. 근데 대사는 어떻게 해, 주로? 예 정말 힘이 주로, 없다 네. 주로 대사들이 아.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되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어. 아니 되옵니다 네. 전혀 역할도 힘없고 대사도 힘없고 대건 말건 네. 상황 자체도 힘없고 근데 아니 영화는 안 하셨어요? 아 영화 하나 했었는데요 네. 사이코배틀이라고 사이코배틀? 예 네. 김강우 아 그럼 김강우 씨 그래서 반장으로 예. 네. 그 반장은 어떤 반장이에요? 힘이 좀 있어요. 아무 능력 없는 반장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반장이면 그래도 네. 예를 들어서 네. 대사를 나가고 아니 뭐가 문제야 반장에도 자기가 어떤 그게 있잖아요 네. 자기 권한이 있잖아요 그 반장만 계속한 반장이었죠 어 그래서 아, 여기 팔이 없었으면 대사가 야 정말? 이게 다 어. 너는 원래 아는 분 아니니? 너 이분에 대해서 뭘 아는 거야? 대화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그때 아. 대화를 어떤 대화냐면 오셨어요? 응 그래 이게 다 있었어요. 아무 힘 없는 선배. 아무 힘 없는 선배요. 너 그렇게 느꼈지 진짜? 아니야. 우리 저기 굿닥터에도 나오셨었어요? 예 굿닥터. 저 이상한 거예요? 거기도 정상은 아니고요. 네. 링겔병에다 술 담아서 파는 그 술집. 주인으로 링겔병에다가 아~ 술을 담아서 팔아요? 재밌다 재밌다 그래서 제가 그 이쪽 드라마 쪽에서는 정상인 건 거의 서현철 씨 늦게 결혼하고 늦게 딸을 낳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 아내분이 마흔 넘어서 딸을 낳으셨나요? 그렇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결혼 자체를 결혼, 늦게 결혼 자체를 네. 늦게 하고 몇 살에 하신 거예요? 제가 45 다섯 아내분은? 아니, 41 그러면 가족도 배우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내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으세요? 주로 네. 저보다 낫죠. 아무도 좀 이렇게 좀 뭘 힘이 있나요? 어. 힘이 있죠. 아 파워풀한. 예, 학부모로도 나오고. 아니 그럼 힘이 있네요. 아, 화, 아 왜냐면 화도 되고 그런 게 커요. 네. 아 사실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런 거. 그렇죠. 이거 들어. 연애 몇 년 하셨어요? 얼마나? 연애는 한 2년 좀 넘게 했어요. 늦게 만나신 거네요. 늦게 만났죠. 배우로서 따로 있다가. 집사람은 주로 이렇게 대극장을 했고요. 나는 이제 그 소극장 아~ 하다가 그 한일합작으로 이제 해서 공연을 일본으로 갔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백성희 선생님이 너무 콩나물이 먹고 싶어서 그 콩나물 사셨는데 그걸 집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걸 제가 찾아주다가 둘이 이제 콩나물 찾아주다가 그리고 어떻게 찾았어요? 일본 가게 갔더니 콩나물 무침 파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갖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래서 셋이서 돌아다니면서 신집공원 돌아다니고 하면서 깊이는 얘기를 막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들어갈 때 그래 재은아 이제 콩나물 내 선생님 어, 없어진 거야. 야 선생님 안 생겼어. 내가 니네들 그것 때문에 집사람도 얼굴 다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이제 일본 주택가 골목을 다 뒤져가지고 아침에. 야. 그리고 콩나물 때문에 아무래도 아니 40대시잖아요 아내분이 네. 애교가 좀 있으신 편이세요? 네 애교가 남들 앞에서는 없는데 집에 있을 때 부인한테 하세요 어떤 식으로? 그거 참 대답하기 참 곤란하더라고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네. 어떻게 해요?
나 없었으면 이런 거. 혈자리는 소리. 애교라기보다는 약간 의표를 찌르는 그런 거네. 나 없었으면? 응. 그럼 뭐라고 얘기해? 이제 뭐냐면 거야? 이런 거. 나 없었으면. 일단 못 살아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얘기하는데 네. 친절하게 대답하진 않죠. 나 없었으면 아, 못 살아. 나밖에 아, 없어. 그런 거예요? 네. 아, 야, 금수종이시다. 없어 마냐냐고 이제 저희 작가들이 물었는데 늦게 결혼해서 이제 곧 환갑인데 싸울 시간이 없다. 뭐 가끔 싸우는 게 있는데 그건 싸움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잘못된 상식을 서로 나누다가 네, 뭐. 예를 들면 뭐 내기하고 그래요? 내기는 아닌데 어. 집사람이 이렇게 요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 예를 들면 이 국간장과 양조간장을 잘 모르고 이럴 때 어. 어, 국간장으로 비볐더니 맛있더라. 그래서 네. 국간장 비벼 되게 짠데. 네. 어, 그래. 선생님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내가 맞는 거. 국간장 비벼 안 되죠. 어. 국간장은 이제 국 끓일 때 너무 짜서 국 끓일 때 넣는 거고 양조간장은 이렇게 회찌도 찍어 먹고 이게 양조간장이다. 어. 아니야, 나 국간장 맛있게 비벼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상식이 이게 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국간장은 이 메주를 이렇게 해갖고 소금을 넣어서 아주 짜고 이런 거다 했더니 내가 지금 제조 과정을 알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쓱 화가 나더라고. 마침 국간장은 양조간장이 있었어. 비벼봐. 알았어. 자, 요 국간장이야. 이거부터 먹어봐. 없어! 뭐야? 불안이네. 근데 자기 좀 아 이건 자기는 웃고 말지만 나는 상처받았어.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아, 네. 아 에피소드가 아주 재밌네. 아 이야기. 네. 와 정말. 뭐 싸운 것도 하나 없어요? 와, 그런 게 좋은데? 그런 거로 많죠. 아, 아 이야기 못다리. 이야기 못다리. 하나 나보고. 어. 여보 이 기름 참 좋대. 뭔데? 어 포도 올리브유래. 어. 어 그래. 아 포도씨야 올리브유야? 포도씨 올리브유가 되게 좋더라고. 아니 포도씨유가 있고 올리브유가 있다. 아이고 오빠 올리브유라는 것은 모든 기름을 이렇게 칭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씨 올리브유 어? 쌀론 올리브유를 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트 갔죠? 마트 갔어. 마침 또 있었어. 있었어. 야 마침. 어? 포도씨유? 올리브유 포도씨. 자기는 없고 나는 또 이거. 야. 네. 약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자라셨나 봐. 약간 그렇지도 않았나. 그렇지도 않았는데 되게 국간장 양조간장은 알아야 되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모르는. 아니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서 아버님 요리를 해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요리? 그랬어요. 만두 꿀 끓여야겠대요. 근데 만두 꿀 끓이는데 뭐가 허옇고 만두만 있어요. 아무도 없고 허연 국물에 뭐들이 심심해요. 이제 역시 여기 파라도 아, 이북식인데 파는 안 들어간다고. 그분이 몰래 전화하는 소리 들었어요. 엄마 파 안 들어가지?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아버님한테 아버님 오늘은 만두국 맛있게 끓여드릴게 했더니 왜 파 넣게? 아버지도 알면서 그냥 속아준 거예요. 서현철 씨는 군대에서 시체 닦는 알바를 군대에서 알바가 아니고 일을 한 거죠. 아 알바라고. 보직이 뭐예요? 보직이 의무병. 아~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빵빵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 빵빵. 어. 기차 타고 원주 이렇게 올라올 때도 아직 보직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기차역에서 버스 두 대가 갈 때까지도 보직이 안 정해졌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 나하고 딱 두 명만 내린 거예요. 그 애가 이제 그 백이 있던 애인데 아~ 걔만 내리면 뭐가 좀 패키지구나. 눈치 보이니까 잘 불리셨네. 한 명 더 내려 해서 그런 거죠. 오. 사실 의무대를 빠지면 뭐 최고인데 최고인데 그게 그냥 의무대를 빠지면 괜찮은데 병원으로 가면은 짝져서 이제 서로 주사 놓는 거 하고 엉덩이 놓는 거 이거 놓는 걸 해요. 그 마루타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아 엉덩이 대줬어요? 서로 짝끼리. 아~ 내가 한번 하고 내가 한번 놓고. 아니, 서로 연습 상대가 되죠. 근데 이게 할 때 이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좀 십자로 거서 요 부분에다 하라고. 그게 이제 딱 이렇게 해야 그 따끔거리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찌르려니까 겁이 나니까 이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일본 통합병원에서 어, 네. 일본 사령부. 그럼 언제네?
원주라고. 원주라고. 아니 그 저기 폭경 수술하고 이럴 때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거 이제 저는 직접 안 하고 조수로 도와줬는데 어. 아, 그건 못할 것 같아.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왜요? 아유, 그렇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하죠. 수술하는 거는 80년 되시니까. 그 당시 군대는 그냥 아, 예. 그냥 서걱서걱 잘라냈다 그러더라고. 그냥 아우, 서걱서걱 서걱서걱 소리 냈다 그러더라고. 아, 본인은 하고 하셨어요? 실은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어요. 어, 어떻게 해? 그거 잘해주나? 아니. 아이 참. 아무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가? 아, 괜찮아요. 거칠고. 거칠고. 거기서 해서 장점이 있죠? 있어. 할 때는 힘든데 그게 말끔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거를 아 저 아, 본인이 이게 하신 거야 아니면 자기가 하는 거네 돕기도 하고 나도 당하고. 서현철 씨가 선택 한번 들어볼까요?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자,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힘들어하는 거를 이렇게 복돋우면서 가자 하고 용기를 주는 노래라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서현철 씨가 그 연극계에서는 굉장히 코믹 연기의 달인. 근데 이제 또 자신의 어떤 그 연기관은 일부러 웃기려고 과장하고 애드립하면 배우가 싸 보인다. 김수로 씨를 겨냥한 얘기인가? 아, 예. 무슨 애드립 나올 때마다 계속 김수로 씨 얘기를 끄내고 있어요. 배우들 얘기할 때마다 항상 김수로 씨. 다 애드립이라 하면은 이어져 있어요. 어떤 위기를 모면할 때 급하게 쓰는 약이잖아요, 실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위기도 아니고 별일도 없는데 굳이 애드립을 쓰는 거는 이제 아마 배우 개인의 욕심일 거고 그 작품보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애드립을 안 쓰는 게 좋고 사실 연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답 안 칠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때 이제 아 애드립 쳐요? 그러니까. 치료 처방으로 예. 아 본인이 했던 최고 애드립 가운데 뭐 아 그 이순재 선생님 그 하고 공연할 때 예,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장난을 치셨어요. 뭐냐면 이순재 선생님이 그 벤치에 홀로 외롭게 앉아서 내가 뜻 가서 친구로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 그럼 어. 이제 둘이 쓸쓸하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내가 나가면서 몸조리 잘해. 그럼 나 나가고 이제 혼란 남아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꽃가루 날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선생님이 장난을 치신 거야. 내가 딱 나오는데 어 나왔어? 했더니 좀 멀쩡하게 나갔는데 선생님이 그 푹 맞은 건 어때? 갑자기. 네. 이게 내 후배거나 동기면 뭐라는 거야? 이제 아니 선생님이 품 맞았대는데 맞아야지. 그래서 품 맞은 건 어때? 해서 슬쩍 몸을 구부리면서 손 좀 올리고 갑자기 제대로 맞았어. 그래서 그 뒤 공인으로 다 품 맞은 걸로. 아, 야. 진짜 그다음부터 이제 손 야대는 부분을 맞은 걸로. 대단하시네. 야, 그러니까 믿고 맡겼네요. 약간 뭐 야, 놀리신 건가요, 아니면 뭐? 야, 이제 선생님이 이게 좀 장난을 좀 치신 거죠. 이제. 아 칭찬 안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살짝 칭찬 받았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너 요즘도 저 기저귀 차고 다니냐?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알아도 이렇게 지금도 탔어. 네. 애들이 좀 탔어. 음악 토크에서 노래 안 시키면 재미있는 얘기 한두 개씩 풀겠다. 그 아까 이제 그래서 아, 이제 또 뭐 네. 자 두 개만 더 하시면 노래 안 시킬게요. 하나만 네. 마지막 하나 뭐 노래 잘 안 듣게 돼. 하나 아니면 노래를 하시던가. 노래 하고 싶으시면 노래 하셔도 돼요. 네. 얘기로 할게요. 제가 저 그 노래 울렁증 있어요. 아 그러세요. 음악이 시작되면 손님이 땀이 나기 시작하고 침이 마르면서 호흡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출발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재밌는 얘기 하나를 더 듣는 걸로. 아는 사람 아는 건데 어떤 선배님의 이야기인데. 연극계. 예, 연극계. 그러니까 잘 못 외우시는 선배님. 그분이 이제 역할을 받았나 봐요. 그게 뭐냐면 그 장군한테 가서 장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대사가 다 한 거예요. 간단하네요. 예, 빈자리에서 이제 연습을 한 거죠. 장군도 연습하고 감격스럽게 장군도 해보고 장군을 여러 가지 했겠죠. 공연대 딱 돼갖고 들어가면서 장군 너무 세게 친 거예요. 네. 장군 뒤에 참다 못한 장군이 편지 왔나? 네.
그 짧은 대사를 못 친 거지.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형사 아, 역할을 맡은 거야. 이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 그 다음이 중요해. 어, 그 다음이 약간 대사, 깔고, 어. 대사량은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그래, 형사야. 형사. 앞에 범인을 놓고 아. 형사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탁 했다가 치면 범인이 할 거 아니야. 겁을 먹은 모양이군. 이게 이 대사야. 간단하네. 간단하지, 그것도. 또 연습했겠죠. 아. 비열하게 겁을 먹은 모양이라든가 겁을 먹은 모양이라든가 뭐 했겠죠. 딱 들어갔어. 겁을 모양이군. 했는데 자기는 잘한 걸로 알고 있고 오. 여기 배우들은 이걸 깨물고 있는데 겁을 모양이군. 어, 겁을 모양이군. 그 다음 대사를 이 사람이 안 치니까 자기가 애드리브 도와주겠다고 겁을 모양이야. 야, 너무 재밌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사를 치려고 참고 있는데 자기가 또 도와준다고. 아, 도와준다. 겁을 모양. 자기가 잘못 친 거 모르고. 겁을 모양. 겁을 모양이야. 야. 근데 그분이 야, 야. 이름은 될 수가 없고 하여튼 그래도 지금 대명이 됐어요? 지금도 계신 분이. 아~ 지금 방송 보시면 아시겠네요 그분 자기 얘기인지. 그러겠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마지막 하나. 노인님으로. 이웃 간의 갈등 뭐 이런 에피소드 없나요? 이웃 간의 갈등. 아, 그것도 이웃 간의 갈등인가? 아 있군요. 지금 어디 나 나와. 이야기꾼이신 진짜. 내가 우리 집사람 약간 팔아야 돼요 그런. 어 예. 네. 우리 집사람이 되게 친절해요. 어. 너무 배려심 있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배려하지 마라. 너무 배려하면 목소리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여기 김치 좀 주세요 하면 될 것을 너무 배려한다고 교양 있게 한다고 여기 김치 없나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기분 나쁜 거지. 아니 있는데 왜 안 줘요? 이렇게 어, 느껴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김치 없나요? 어. 어. 있죠. 어. 그게 나와. 그게 나와. 진짜 나. 그렇지, 그렇지. 아저씨가. 드려요? 네. 그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먹다가 또 배려를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여기요, 여기요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얼떨 이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어. 아저씨한테 네. 아쉽다 보더니 차를 나가지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 설명 아까 전에라 설 나가라고. 그 우리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어 하나로 저 나왔어요. 이것도 육각자. 갈등이에요. 갈등이네요. 갈등이에요. 이거 갈등이에요. 평소에 어투가 어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어 이랬다가. 자 선주 씨 노래 듣겠습니다. 예, 예. 자 노래 듣읍시다. 뮤지컬 배우시니까. 예. 예. 섭외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몇 개 더 나가시죠? 뭐예요? 안 해요, 안 해요. 어? 이것만 해요? 네. 아... 근데 서현철 씨만 이제 섭외가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걱정이야. 그게 이제 형이랑 걱정이야. 네. 네, 그러면 이제 미안한 거예요. 아, 나가시겠다는 얘기군요. 네. 아, 재밌죠? 아, 너무 좋아요.